안녕하세요, 마리코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매우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다름 아니고 저희가 얼마 전에 벌써 한 2주 됐죠. 제1회 마린코스트 사생대 진행에 대한 안내를 2주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첫 번째 지원 작품이 저에게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걱정을 안한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정말 지원을 안 하시면 어떡하나, 이벤트라고 준비를 했는데 정작 지원을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아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주시니까 저도 일단 마음이 좀 놓이고요. 첫 번째 지원 작품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 지원 작품이 1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보내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가 영상을 찍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립이 도착을 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거 뭔가 했어요. 이게 코롱물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내가 뭐 옷을 시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옷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박스에다가 그림을 넣어주셨어요. 구겨지지 않게 안에 보호까지 다 하셔가지고 굉장히 꼼꼼히 잘 보내주셨습니다. 번거로우셨을 텐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꺼내 볼게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하고 설명들, 아이가 그린 그림이고 아이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까지 이제 상세히 적어서 보내주셨고요. 그림의 제목은 알록달록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한 설명은 아빠랑 다 같이 물고기들 밥줄 때가 제일 즐거워요. 예. 네, 5살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이쁘죠? 네.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블루탱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니모인 것 같고, 이 빨간 고기들은 뭘까요? 플레이맨젤일까요? 이 노란 고기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옐로우탱 같죠? 그리고 이것들은 산호들 같고, 이 그림의 설명을 보고 좀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사료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금분이 칠해져 있는데 이게 사료통이고 여기 금가루 떨어져 있는 것들이 실제 사료를 준것 같아요. 동생일 것 같고 아빠나 엄마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네 가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족이 어항을 두고 즐겁게 사료를 주면서 어항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또한 가지 제가 발견한 거는 마린코스트의 로고 같아요. 이게 M자에 이 꼬리 있는 거. 지금 마린코스트 로고를 아이가 그려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렇게 오늘 도착한 첫 번째 작품, 알록달록 친구들, 제가 잘 받았습니다. 5살 아이가 그린 거라고는 믿기지 않게 너무 잘 표현되어 있고, 그림도 너무 즐거워 보여요. 가족 간의 어떤 수조와 함께 하시는 즐거운 장면이 잘 그림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준비하시고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11월 30일까지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기한 내에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림 보내주신 우리 어린이에게는 제가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보내셔도 돼요. 시간 있으니까 다른 거 그려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마린코스트 사생대회에 지원해주신 작품 소개해드렸고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라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한달 조금 남았죠? 네, 저희 마린코스트 사생대회가 보다 즐거운 이벤트가 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